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말 많이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쉬운 문제니까 빨리 풀고 잘 맞추고 빨리 치워버리는 사람 2류,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사람 1류, 우리는 1류가 되기 위해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번부터 쭉 풀이를 해 나갈 텐데 조금 쉬운 부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풀어 나가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 볼 텐데 1번에는 우리 1단원의 생물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도마뱀 A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림은 없어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삭막할 수 있으니까 그림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산에 서식하는 도마뱀 A에 대한 자료인데 A는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음지에 있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양지에서 관찰이 된대요. 그럼 고도에 따라서 음지에서 주로 얘가 이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양지에서 생활하느냐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고도가 높고 낮은 지역의 기온 차이가 약 4도씨 정도 난답니다.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자기 스스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외부 온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그 일정한 어떤 환경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두 지역의 기온 차이는 약 4도씨지만 두 지역에 서식하는 A의 체온 차이는 약 1도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좀 높은 데서는 그늘에 있으면서 좀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양지에 나와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지역에서 이 A의 체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절을 스스로 하게 된다. 이런 행동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생물의 특성 뭐겠어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바로 항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 5번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연달아 1단원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곰팡이 기역과 옥수수를 이용한 탐구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순서 없이니까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를 보니 기역, 곰팡이죠. 곰팡이 기역이 옥수수의 생장을 촉진한다고 결론을 내렸대. 보통 결론은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뒤로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생장이 빠른 옥수수의 뿌리에 기역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반복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거의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옥수수 뿌리에 기역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했고 이 기역이 옥수수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단계냐면 일단 관찰을 했고 여기에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게 왜 살고 있는 거야? 저거 쟤네 둘이 무슨 관계? 하는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역이 옥수수 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가설, 설정. 이거는 문제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과로를 쳤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다해서 이 기역이 서식하는 옥수수 10개체랑 기역이 제거된 옥수수 10개체를 같은 조건에서 배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질량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옥수수의 생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 옥수수의 생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질량의 변화를 그 변화로 이제 생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생장을 막 쑥쑥하면 질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 다의 과정이 무엇이냐를 먼저 본다면 다는 탐구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설계를 했고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선생님은 보통 탐설수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 일단 순서상 보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탐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결론을 도출하게 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 문제가 나오면 우리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오면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 실험의 조작 변인은 그 두 집단에서 달리 해준 어떤 한 가지 포인트. 지금 뭐가 달라요? 기역이 그대로 서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역을 제거했느냐? 그러면 기역의 제거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살고 있는 게 일단 기본값이니까 거기서 기역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조작해준 조작 변인이고 그 결과 종속 변인을 뭘 보고 있냐면 옥수수의 생장이라고 해도 되고 옥수수의 질량 변화라고 해도 되고
향수, 생장 또는 그 생장을 구체적으로 질량의 변화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옥수수의 질량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옥수수에서 기억을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종속변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조작변이죠. 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거 여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그 다음에 니은, 이 탐구에서는 대조실험이 수행되었다. 대조실험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진짜 보는 집단이랑 그게 아닐 때 그걸 비교해서 보는 집단.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두 집단으로 나눠서 서로 다르게 해서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럼 대조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탐구는 나다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다가의 순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3번. 심플한 그림이 제시가 됐는데 이단원의 기관계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림만 봐도. 그래서 지금 얘는 누구예요? 얘 심장인가요? 아니죠? 이 콩팥. 물어보진 않았지만 얘는 뭐 방광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간이죠. 그 다음에 간이고 위고 이렇게 소장, 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장이 C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 있어요. 이렇게 위랑 소장 사이에 이렇게 이자가 위치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B에서 생성된 요소의 일부. 그러니까 B가 간인데 여기서 요소가 생성되는 건 맞나요? 그거는 맞죠. 그렇죠.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요소의 일부는 A, 콩팥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느냐. 콩팥이 배설기잖아요. 물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이런 노폐물을 밖으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배설기이기 때문에 기억 맞는 보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을 통해서 요소가 배출이 된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니은, B는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인지 물어봤어요. B가 또 간이죠. 지금 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간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냐?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여기선 글루카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인슐린으로 물어봐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높이고 인슐린은 간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낮추고 반대의 작용이지만 간이 표적기관인 건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보기엔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뭐라고 했냐면 C에서 흡수된 포도당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B로 이동하느냐. 자, 소장으로 포도당 흡수되는 거 맞나요? 맞죠? 소장에서 포도당뿐만 아니라 소화된 영양소들이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되니까 흡수가 됐어.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계를 거쳐서 간으로 가게 되냐. 이렇게. 일단 여기 소장에서 바로 순환계를 거치지 않고 간으로 막 바로 보내는 그런 별도의 통로는 없고요. 일단 혈관을 타고 갑니다. 혈관을 타고 가다가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글루카곤 인슐린을 통해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흡수가 되어서 간으로 보내지는 것이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 간, 비로 이동한다. 맞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니은 디귿에서 모두 다 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간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인데 무슨 그림? 굉장히 당황스럽죠? 문제의 끝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림은 질병 가를 일으키는 병원체 X. 그래서 질병 가를 일으키는 병원체 X의 그림이에요. 그림이 우리가 보기엔 뭐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렸어. 생기다 말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릴 건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내부 구조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름의 힌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어요. 뭘로? 세포막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간단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세포막이 있다는 것 자체로 얘가 뭐는 아니다. 얘가 바이러스는 아니다. 거기까지만 유추를 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아니다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포막을 갖고 있는 병원체는 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진핵생물 중에서 뭐 원생생물, 균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얘가 지금 유전물질이 별도의 핵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포질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세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바이러스만 아니다 라는 거 그것만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X는 바이러스이다. 아니죠. 걔만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요 X는 단백질을 갖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니까 유전물질인 핵산은 있어. 단백질 있나? 생물, 온전한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갖는데 지금 얘가 세포막을 갖고 있는 생물이면 무조건 단백질을 갖죠. 이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중간중간 껴있는데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간은 이 질병 간은 감염성 질병인지 물어봤어요. 감염성 질병.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거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지금 이 질병 간은 뭔데라고 머리를 싸매면 안 돼요. 얘가 지금 독감인지 뭐 결핵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감염성 질병의 정의가 뭐냐면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감염성 질병이에요. 얘가 뭐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면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체 X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쉬운 건데 혹시 놓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은디귿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 4단원의 세포 주기문항이 나왔는데 뭐 너무 전형적인 형태라서 쉽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가를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 집단에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많이 봤잖아요. 그럼 지금 DNA 상대량이 1이라는 얘기는 복제 전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구간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G1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다. 그러면 얘 두 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복제 이후의 세포들. 그래서 G2기만 있는 건 아니고 M기도 같이 요 3 구간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에서 2 사이에 해당하는 요 구간의 세포들은 S기의 세포들이죠. 요렇게 나눠지는 그런 내용,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간 1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느냐. 핵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핵막은 간기에는 계속 관찰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관기가 뭐냐면 G1기, S기, G2기까지가 관기죠. 그럼 지금 저기가 1구간에 G1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1에도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고 2에도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어요. 3에도 G2기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핵막을 갖는 세포가 3에도 있긴 있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사소한 뉘앙스의 차이 이런 것들도 보기에서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세포 주기에서 G2기가 G1기보다 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로 물어봐 놓고 시간이 오기 어딨어? 근데 시간을 확률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DNA 상대량에 해당하는 세포가 많이 관찰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시기에 속한 세포가 관찰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포 수가 거의 그 시기의 길이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G1기만으로도 요만큼의 세포 수가 관찰이 되는데 근데 G2기랑 M기랑 합쳐봤자 이게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2기만 뽑아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G1기, 그 G2기가 G1기보다 길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동원체의 방추사가 결합한 세포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원체가 방추사에 결합한 세포 이런 표현. 일단 우리 9월 모평에서 동원체가 한번 용어가 딱 짚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동원체가 뭐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염색분체 두 가닥이 붙어있는 요 부분이 동원체입니다. 그래서 염색분체 두 가닥이 붙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분열하는 시기에 방추사가 와서 붙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동원체죠. 그럼 그 동원체가 방추사에 결합해 있는 세포는 언제? 방추사라는 구조물 자체가 분열기, M기에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와서 붙어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분열기의 세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표현이 분열기의 세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지금 이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보다는 3 구간에 더 그런 세포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4단원의 핵형 분석 관련된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동물 A와 B의 세포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A도 EN일 때 총 6개의 염색체를 갖고 B도 EN일 때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 걸로 문두에 아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기출문제는 A는 EN일 때 뭐 4개를 갖고 B는 EN일 때 뭐 6개를 가져서 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얘가 누구 건지 찾아내는 그런 문항들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같단 말이죠. 그럼 A와 B는 염색체 수가 같으니까 같은 종일 것이냐? 아니죠. 왜? 우연히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면 다른 종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A와 B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가는 A의 세포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에다가 A를 딱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림 비교하기. 뭐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림을 이렇게 비교 대조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얘도 다르게 생기고 얘도 다르게 생기고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어. 그럼 이거는 같은 종의 염색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A 건데 얘는 영 딴판으로 생겼어. 그럼 이건 B 거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비교하니까 얘랑 닮았나요? 얘랑 닮았나요? 보면 얘 색칠 안 된 애 있잖아요. 이거는 얘보다는 얘를 닮았죠. 그죠? 그 다음에 색칠 돼 있는 애도 요건 조금 짧은데 얘는 얘랑 길이가 비슷해. 근데 누가 안 닮았냐면 얘랑 얘가 안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개의 생김새가 얘보단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A의 세포인데 얘네가 뭔 거예요? 성염색체인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짧으니까 이게 Y염색체고 이게 X염색체여서 A라는 개체가 XY 성염색체 조성의 수컷이구나 라는 것을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지금 얘 제일 긴 거 누구 거랑 닮았어요? B랑 닮았죠? 그죠? 얘 B의 세포다. 그러니까 나의 요 염색체들한테 닮았기 때문에 얘도 B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얘는 EN입니다. 전체 6개 염색체가 다 그려져 있는데 두 개씩 짝을 지었을 때 다 닮았어요. 하나도 뭐 얘네들처럼 모양이 좀 튀는 애가 없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는 몰라요. 그게 A랑 다른 점이죠. A는 대조를 해봤더니 얘네 둘만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건 상염색체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X고 이게 Y구나 해서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A의 상황이라면 얘는 그냥 이것만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X염색체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똑같은 걸로 두 개 가진 이런 암컷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암컷이다. 아니죠. 수컷.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면 염색체가 이렇게 다르게 생기면 안 돼요. 성염색체 조성은 XX, XY로 다를 수 있지만 뭐 제일 긴 거는 똑같이 생기고 그 다음 거 똑같이 생기고 상염색체의 생김새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다의 핵상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전체 가나다라 중에서 라만 EN이에요. 나머지는 다 한 종류에 하나씩 N 상태. N이면서 염색체가 3개인 그런 세포들로 지금 그림이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나와 다의 핵형은 같을 수 없습니다. 자, 핵형이 같으냐 물어보면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핵형은 염색체의 숫자, 모양, 크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 종이 다르면 절대 핵형은 같을 수 없으니까 핵형이 같냐 물어보면 틀린 내용. 하지만 핵상이 같으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염색체 수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N인지 EN인지 그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개념이거든요. 상동염색체 없죠. N이지. 상동염색체 없으니까 N이죠. 둘 다 N이니까 이건 맞는 표현. 이렇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디귿만 오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에 신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so simple. 우리가 9월 모평에서 아주 쉽게 나와도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두 가닥 정도는 나와주거든요.
양가다. 그래서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자율신경이니까 뭐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도? 아니죠. 자율신경이니까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 그럼 그 중에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나와서 심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힌트, 뭘 줬냐? 여기서 줄 수 있는 힌트는 앞이 더 긴지 뒤가 더 긴지 그런 길이의 힌트를 줄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힌트를 줬습니다. 뉴런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다. 다르다. 앞 뉴런이 있고 뒤 뉴런이 있는데 그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건 누구예요? 그거는 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아세틸콜린 똑같은 게 나오는데 얘는 다릅니다. 그럼 지금 이게 교감신경이란 얘기고 교감신경은 앞에 있는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길죠. 그리고 요 앞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니은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이 출발하는 저 중추는 어디?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신경이에요. 척수.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심장을 어떻게 해? 바운스를 촉진하죠.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런 것이 교감신경에 대한 작용.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부교감신경의 그림이 제시가 된다. 그럼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 곳은 일단 어디예요?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앞이 더 길고 뒤가 더 짧죠. 그래서 똑같이 심장에 다 있더라도 심장 박동을 억제하게 된다. 더 느리게 뛰도록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비교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요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아닙니다. 부교감이라면 연수에 있겠지만 이거는 교감신경이니까 척수가 맞겠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긴지 물어봤는데 교감신경은 앞이 더 짧아요. 그래서 니은도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맞는 내용이죠. 네, 부교감신경은 둘 다 아세틸콜린. 똑같이.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이렇게 됐고 우리 수능에서도 자율신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경계 부분에서는. 그래서 꼭 정리를 해둘 부분이다. 8번은 삼투압. 그래서 항상성 조절 파트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림은 정상인이 A를 섭취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물과 소금물 중 하나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소금물을 먹어? 물을 먹지. 근데 보니까 소금물을 먹었네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는 소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혈장 삼투압이 요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걸 먹기 전에. 요 정도를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뭔가를 섭취하고 났더니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우리 체액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물을 마셨으면 희석이 될 텐데 지금 얘를 먹으니까 더 농도가 진해진 거거든요. 그럼 소금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 먹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농도를 맞춰가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금물을 먹었어.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어떻게 될까요? 요 시점 이후에. 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단은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얘랑 비례해서 그 다음에 농도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늘어납니다. 얘가 뭐 하는 애지?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다 보니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줌이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오줌의 양이 적어지게 된다. 물이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양을 적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뭐냐면 A 소금물인지 물어봤어요. 맞았네요. 기억 옳고. 그 다음에 님,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같은 시간 동안 비교했을 때 오줌은 T1에서 많이 만드니 T2에서 많이 만드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짜서 죽겠는데 밖으로 오줌으로 그 귀중한 물을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오줌이 적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얘랑 비교하면 T1 시점의 오줌량이 비교적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가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이때가 확 줄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면 T1의 오줌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을 수 없죠. 이때는 확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소금물 섭취 이후에 높아져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다는 잘못 비교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더 높다. 그래서 기억만 오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삼투와 관련된 내용도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로 제시가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시 4단원으로 컴백했어요. 얘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많이 풀어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을 많이 안 풀어보고 이 표만 나와도 좀 경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찬찬히 풀어나갔으면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특정 형질이 있는데 상염색체에 있는 세쌍의 대립유전자 라지디 스몰 D,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F에서 결정이 된대요. 지금 여기서 상염색체에 모두 있다고 했으니까 EN 상태일 때는 모두 두 개 한 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G1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된답니다. 그럼 우리 이런 그림 그려볼 수 있잖아요. 4단 그림. 짠! 그래서 G1기 세포가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세포가 한번 분열, 감수 1 분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 감수 2 분열 네. 그러니까 이런 감수 분열 문제도 표현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하나의 G1기 세포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서 1, 2, 3, 4 세포가 나오고 있으면 1, 2, 3, 4는 이 중에 하나여야 돼요. 요 중에 하나. 근데 이런 G1기 세포 하나로부터라는 설명이 없고 어떤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수 분열 한번 한 거 말고 다른 감수 분열 결과로 만들어지는 세포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계보에 있는 것만 문제로 이게 요 매치를 시키면 되는 그런 문항.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1, 2, 3, 4 세포가 여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걔네가 갖는 라지 D, 라지 E, 라지 F의 DNA 상대량을 여기 나타냈어요. 그러면 스몰 D, 스몰 E, 스몰 F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래프에 나타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표는 세포 기형 니은 디글리을. 지금 얘네들이 1, 2, 3, 4인데 여기는 기형 니은 디글리을로 바뀌었어요. 그 세포들이 갖는 스몰 D, 스몰 E, 스몰 F. 저기는 라지만 나타냈고 여기는 스몰만 나타냈죠. 그죠? 그냥 라지와 스몰을 따로따로 좀 형태를 바꿔서 저기는 그래프로 그린 거고 스몰들만 모아서는 표로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 2, 3, 4를 기형 니은 디글리을과 매치하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그냥 크게 보세요. 이거는 좀 이런 유형의 문항을 많이 풀어볼수록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쭉 보니까 얘는 라지 D도 있고 라지 F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개씩 있네요. 복제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얘 복제됐네.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한 구성이 3번이에요. 얘도 라지 D도 있고 라지 F도 있는데 얘는 한 개씩만 있어. 그럼 얘는 복제 안 됐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세포일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두 종류를 다 갖고 있다는 건 복제 이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 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의 세포는 딴 데는 DF가 같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D만 있거나 F만 있어요. 일단 이건 확실한 증거죠. 뭐인 확실한 증거? 2랑 4는 N이다. EN이 아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 윗부분은 EN인 세포들이고 요 아래 이 선 아래로는 N짜리 세포들인데 2번과 4번은 이 아래에 존재하는 세포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 일부가 없다면 걔네들은 무조건 N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N이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은 EN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요 계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EN인데 복제된 세포가 1번이고 EN인데 복제가 안 된 세포가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바로 매치가 되죠. 지금 이 첫 번째 줄 복제가 안 된 데 EN인 요 지원계의 세포가 3에 해당하는 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제된 세포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2번과 4번은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하나만 갖고 있고 얘는 두 개 갖고 있잖아요. 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4번은 복제가 된 상태란 얘기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4번. 그래서 여기에 라지 F가 있는 거예요. 라지 E로 보일 수 있으니까 라지 F. 그 다음에 얘는 라지 F를 안 가지고 있고 반대로 라지 D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요쪽에 있는 계보의 세포로 볼 수 있습니다. 요쪽에 라지 D가 갖고
거기에서 분리가 돼서 그 다음 단계, 머라질이 있는 세포가 이제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2번으로 본다면 이렇게 일단 1, 2, 3, 4는 매치가 될 수 있겠다. 해놓고 얘랑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에 주목해요?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애들. 자, 이 네 단계 중에 선생님 4단 그림이라고 하는데 홀수가 가능한 건 복제 이전의 세포나 모든 분열을 마친 마지막 줄의 세포만 홀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3번 아니면 2번이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체 세포에서 나오는 어차피 한 개체의 세포니까, 그 한 개체의 세포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모아서 써보면 얘 원래의 유전자형에 되게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라지디 있잖아요. 저 그래프 라지디가 보여. 라지 F도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 그 표에 보니까 스몰 D도 있어요.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었단 얘기야. 스몰 F도 갖고 있는 세포 있습니다. 없는 애도 있지만 갖고 있는 애도 있잖아요. 원래 있었단 얘기야. 스몰 F 있죠. 그 다음에 스몰 E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N짜리 세포에서 라지 E가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염색체에 있어서 두 개 한 쌍 있어야 돼. 그럼 E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 스몰 E, 스몰 E의 동양접합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3번에 해당하는 세포는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몰 D는 하나, 스몰 E는 두 개, 스몰 F 하나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요 1에 해당하는 두 번째 줄의 세포, EN인데 복제된 세포는 요거를 그대로 두 배 해주면 되죠. 두 개, 네 개,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두 개의 세포 중에서 4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1의 세포가 되면서 2, 4, 2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복제됐는데 이게 없으니까 N짜리 세포. 이게 4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 거기에 아까 라지 F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F는 여기 없는 거죠. 그럼 스몰 F는 어디 갔냐면 반대쪽으로 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지 D가 너무 이렇게 붙였었는데 라지 D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얘 대림 유전자인 스몰 D는 이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는 어차피 스몰 E로 동양 접합이었으니까 어디로 가든 스몰 E를 하나씩 가져야 되는. 근데 지금 여기 이 줄은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으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4번에 해당하는 세포는 스몰 D 두 개에 스몰 E 두 개에 라지 F는 없고 라지 F 두 개 있으니까 스몰 F는 없고 이런 상태로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줄 얘는 이대로 그냥 분열이 된 거기 때문에 라지 D 하나 스몰 E 하나 스몰 F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세포는 스몰 D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라지 D만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 3번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세포였는데 얘가 마지막 줄의 세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게 3번이 되는 거고 얘가 마지막 줄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2, 1 첫 번째 1, 2, 1 이렇게 갖고 있던 2N짜리 세포였고 얘는 스몰 D는 없고요. 스몰 E 한 개 있고 스몰 F 한 개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동그라미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 디귿은 1인지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디귿은 4니까 틀렸죠. 그렇죠. 잘못 매치가 됐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세포, 니은 보기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두 개 더하면 4냐고 물어봤는데 2 더하기 2니까 4 맞죠? 니은 오른네요. 그 다음에 디귿 기역과 니은의 핵상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지금 1번, 2번이에요. 1번이 여기 있고 2번은 여기 있죠. 핵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EN과 N으로. 그래서 기역은 N이고 니은은 EN이기 때문에 둘의 핵상이 같지 않다. 디귿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하나씩 좀 풀어나가느라 길이가 길어졌는데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포인트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없으면 N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홀수가 나타나면 그거는 복제 전이거나 분열을 다 마친 후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건데 방어작용 중에서도 굉장히 쉽게 세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병원체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제시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이 기역이죠.
얘랑 얘가 똑같이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귿입니다. 각각은 보조티, 형제, 비림푸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냠냠 먹고 식세포 작용했어요. 요거 자체는 1차 면역이죠. 아, 비특이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1차 면역 아니고. 요거 자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그 항원의 일부를 제시합니다. 그럼 그 신호를 받는 이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요런 침입작용이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 T 림프구가 누구를 활성화시키냐면 비림프구 아니면 형질세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직접적으로 이 신호를 주고받아서 활성화되는 니은이 비림프구예요. 이 비림프구가 이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분화되면서 뭐가 되냐면 형질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질세포가 되었을 때 얘가 항체를 생성해서 무슨 면역? 체액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식세포 작용으로부터 출발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되는 체액성 면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 보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이다. 여기 기억 보기.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한번 챙길 때가 됐어요. 니은 보기 별표. 자, 비림프구는 왜 비림프구냐면 본 메로우라니까 비를 딴 거죠. 골수에서 성숙을 마치기 때문에. 성숙. 자, 그래서 비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나 세포고 독성 T림프구 같이 T자를 달고 있는 애들은 가슴샘에서 성숙을 마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 한 겁니다. 근데 둘 다 태어난 장성은 똑같아요. 둘 다 골수에서 처음에 만들어져. 근데 그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성숙까지 마치면 비림프구고 중간에 가슴샘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성숙을 마치면 T림프구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림프구한테 가슴샘에서 성숙하냐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느냐? 형질세포가 항체 만들어서 일어나는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에요. 왜냐면 이 항체가 체액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나 이런 거에 항체가 둥둥 떠다니다가 항원과 만나면서 항원항체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액에 둥둥 떠다니면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근수축, 근육의 수축 문제인데 정말 기본 개념. 정말. 그래서 이거 당장 수능 개념의 예제로 갖다 써도 손색이 없을 만한 정도의 난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표는 좌우 대칭인 근육 원소의 마디 X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 A대의 길이 H대의 길이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그림은 X의 한 단면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느다란 필라멘트의 단면이 기억이고요. 굵은 필라멘트의 단면이 니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액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오신. 더 얇은 게 글자 수가 적은 액틴 필라멘트죠. 더 두꺼운 게 글자 수 많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일단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는 무슨 단면이죠? 이거는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는 겹친 부분의 단면입니다. 무슨 단면이란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 A가 지금 비워져 있어서. 일단 넘어가세요. A대의 길이가 T2에서 1.6이랍니다. 그럼 T1에서는 1.6이죠. A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1.6. 자,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T1에서 T2로 갈 때 어떻게? 0.4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H대랑 X의 길이는 0원의 짝꿍이라서 같은 경향성으로 같은 숫자만큼 변화하거든요. 그럼 얘가 0.4만큼 감소했으면 얘도 0.4만큼 감소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정도로. 그럼 이건 값이 얼마? 2.0이죠. 끝!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기억에 I대에 기억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I대에 기억,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지 물어봤죠. I대가 뭐예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들어있는데 빼고 마이오신 없는 부분만 일컫는 말이 아이데예요. 액틴만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데에 액틴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액틴만 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동그라미 A는 2.0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X에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 그 기역, 액틴과 니은, 마이오신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는 여기서도 써놨듯이 겹친 부분의 길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자, 겹친 부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요 길이는 전체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A대에서 마이오신만 들어있는 H대를 빼주면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있는 부분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겹친 부분 A대에서 H대의 길이를 빼주면 양쪽에 겹친 부분의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 A대가 1.6이고 T1일 때 물어봤죠? T1일 때. 그때 H대 0.6이니까 빼주면 얼마야? 너무 어렵지만 1.0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4마이크로미터인지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는 아주 기본 유형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질소순환인데 여러분들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 설명을 친절하게 많이 해줘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은 식물 X에 뿌리 혹에 서식하는 세균 Y를 나타낸 것이다. 이 Y는 질소 N2를 이용해서 합성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NH4+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누굴 주냐? 이 NH4+를 저 식물 X에게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용,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세균 Y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NH4+를 식물에게 주게 된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힘들게 막 이래가지고 왜 갖다 바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X는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이 세균 Y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Y는 암모늄 이온을 제공하고 식물은 양분을 제공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저 세균의 정체는 뭐겠어요?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질소 고정 세균. 인데 질소 고정 세균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 식물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 존재하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까지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질소 고정 세균이 만든 암모늄 이온을 제공받아요. 그럼 이 식물은 얘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필요하니까 제공을 받겠죠. 이걸 가지고 자신의 체내에서 뭐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과정은 질소 고정인데 이 암모늄 이온을 가지고 저런 식물, 생산자가 그걸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은 질소 동화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 구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저 식물 X는 단백질 합성에 이 암모늄 이온을 이용한다. 그게 바로 질소 동화 작용이고 생산자, 저런 식물이 할 수 있는 작용이니까 기억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Y에서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얘는 질소 고정 세균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X와 Y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서로 돕고 돕는 관계죠. 서로 맞는 걸 제공하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상리공생 맞는 내용. 대표적인 사례. 기억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자극의 전도 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민마리집 신경이 3개가 등장합니다. A는 그냥 자기 혼자 쭉 뻗어 있고요. B와 C는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A, B, C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1cm per millisecond의 속도고 그 다른 하나는 1.5cm per millisecond의 속도고요. 남은 하나는 3cm per millisecond의 속도라서 각각의 속도를 좀 찾아내주는 그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속도를 매치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문제는 자극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극을 주고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예를 들면 뭐 3ms, 4ms 요 시간을 안 줬죠. 제대로. 그래서 A ms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완전히 열어놓진 않았어요. 이 A에 들어갈 숫자는 4 아니면 5다. 요렇게 4 또는 5 둘 중에 하나로 좀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4밀리세크 또는 5밀리세크가 지났을 때 각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A의 D2에서는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C의 D3에서는 플러스 30.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들이 딱 보이죠? 그럼 그 숫자 먼저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30은 도착해서 3밀리세크가 지난 상태입니다. A의 D2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빼고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이 3밀리세크. 그러면 플러스 3을 뒤에 적어주고, 만약에 재는 데 걸린 시간이 4밀리세크면 가는 데 1밀리세크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5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측정을 했다면 가는 데 2밀리세크가 걸려서 총합을 4 또는 5로 맞춰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1이다 그러면 얘의 속도, A의 속도는 3cm per 밀리세크가 될 겁니다. 왜냐면 3cm 거리를 1밀리세크 만에 주파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는데 2밀리세크가 걸린 거다, 측정을 5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했다면 총합이 5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2밀리세크 만에 주파했을 때는 1.5밀리세크의 센티미터 퍼 밀리세크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의 속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의 D3 요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플러스 30이에요. 플러스 30은 도착해서 2밀리세크가 지난 그런 상태란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4밀리세크만 측정했으면 2밀리세크가 걸린 거고, 5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측정했으면 3밀리세크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는 2밀리세크 지난 것이 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B의 D2예요. 지금 마이너스 70 값은 사실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70인 지점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대략해서 선을 그어주고 있죠. 지금 여기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려면 그 자극이 도착해서 4밀리세크는 지나야 다시 마이너스 70 값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자극을 줬고 D2가 더 가깝고요. D3가 더 뒤에 있어요. 심지어 중간에 전달도 껴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D3가 어떤 상황이냐면 탈분극의 꼭대기예요. 그러면 D2는 이미 그걸 다 겪은 후여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70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막 아직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마이너스 70이라든지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얘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돼.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진행된 마이너스 70이면 여기 아니면 요 이후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굳이 이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지 않았죠. 여기에다 선을 그어준 이유는 이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안내선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분극 상황에 도달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분극에 도달한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D의 속도별로 저게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을 해봅시다. 그러면 B의 속도가 만약에 1cm per 밀리세크다. 그러면 이 D2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밀리세크 걸릴 거 아니에요? 3cm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가는데 3밀리세크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4밀리세크만에 측정했다면, 동그라미 A가 4라면 그러면 도착해서 1밀리세크가 흘렀을 거고, 아니면 A, 동그라미 A가 5라면 도착해서 2밀리세크가 흘렀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cm per 밀리세크다. 얘 속도가. 그러면 3cm 지점이니까 가는데 2밀리세크 걸리겠죠? 저 속도라면. 그런데 총합이 4가 될 때는 도착해서 2밀리세크가 지났을 거고, 총합이 5가 돼야 될 때는 도착해서 3밀리세크가 지난 상태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cm per 밀리세크일 때, 그러면 저 지점까지 가는데 1밀리세크밖에 안 걸려요. 빠르니까. 그래서 가는데 1밀리세크 걸리고, 그럼 총합이 4라면 도착해서 3밀리세크, 총합이 5라면 도착해서 4밀리세크. 자, 그럼 이런 6가지 중에 하나가 이 B 상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B의 속도가 1이야. 그럼 도착해서 1밀리세크면 값이 얼마예요? 대략 한 마이너스 6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이너스 70이니까 아니에요. 그럼 도착해서 2밀리세크면 저 표에서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30입니다. 얘도 아니죠. 그 다음에 2밀리세크 방금 봤는데 얘도 플러스 30이에요? 아니죠. 도착해서 3밀리세크 지나면 마이너스 80 값이니까 얘도 아니에요. 얘 마이너스 80이니까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죠. 이 6가지 상황 중에 지금 저 B의 D2의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B의 속도가 3cm per 밀리세크, 얘가 B 거 이고
지난 시간이 얼마여야 돼? 총 합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저 측정한 시간은 5ms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5ms.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했거든요. 3cm/ms의 속도가 B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얘는 1.5cm/ms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A 거. 그럼 남은 1cm/ms의 속도가 C의 속도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그런 상태다 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 얘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그런 과정. 자, 기억에 동그라미 A 측정까지 걸린 시간 5ms냐 물어봤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억과 니은의 값이 같은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A의 D5 지점의 값이 얼마일까? D5는 여기예요. 그러면 A가 1.5cm/ms의 속도니까 6cm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는 4ms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그러면 도착해서 얼마가 지나요? 총합 오니까 도착해서 1ms가 지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요만큼 진행이 됐을 때가 D5의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여기 C의 D4. 그럼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총합이 5였으니까 이제 3이죠. 3으로 확정되는 거고. D3 지점까지 가는데 3ms 걸렸어요. 근데 C의 속도가 얼마냐면 1cm를 1ms 동안 가는 속도예요. D3랑 D4랑 1cm 거리니까 1ms만큼 더 추가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데 1ms가 추가돼서 4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총합 5로 만들어야 되니까 도착해서는 1ms 지난 그런 상태. 그럼 얘나 얘나 같은 만큼 진행됐죠. 거의 한 마이너스 60 정도의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값이나 니은의 값이나 그 지점에 도착해서 진행된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을 보여야 하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값이 같겠죠. 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흥분 전도 속도는 B가 A의 2배냐고 물어봤는데 B가 A의 2배 맞죠. 그래서 D급 맞는 내용. 기억, 니은, D급 모두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5단원의 에너지양, 에너지 효율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 줬어요. 칸도 여기만 뚫려있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위로 보통 쌓아나가는데 그냥 표에서는 위에서부터 나타낸 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어떤 단서가 있냐면 에너지 효율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은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의 효율을 갖고 있대요. 그걸 바탕으로 A값을 유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전 영향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분에 현 영향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럼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 영향 단계가 얘죠. 그럼 15분의 현 영향 단계 3 곱하기 100. 그럼 얼마예요? 20%. 얘의 효율이 20%예요. 그러면 1차 소비자의 효율은 얼마여야? 10%여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000분의 A 곱하기 100 하면 10%가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의 효율은 얼마예요? 전 영향 단계가 100, 현 영향 단계가 15, 곱하기 100 해주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5% 나오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에 해당되는 값은 100이냐?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에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모두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나요? 그럼 얘가 그대로 100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윗 영향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 양은 무조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모두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디귿. 소비자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느냐? 소비자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 효율이 10%, 15%, 20%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내용인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 문제들은 그렇게 계산값이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효율이 높아지게 나오게 만들긴 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항상 올라간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을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자, 에너지의 양은 갈수록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항상 더 적어져야 돼요. 무조건. 항상 예외 없이.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보통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계산을 꼭 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게 바로 디귿 보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5번. 요번 학평의 다인자 유전 문항이죠. 근데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원래 이 출제자가 요걸 출제할 때 의도는 이게 두 쌍의 상염색체 있죠. 그래서 두 개씩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섯 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지만 사실 풀이를 해보면 세 개와 한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최대 10가지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보기 선지 중에 10가지가 없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다인자 유전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두 개의 상염색체 있는데 두 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림만 가지고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은 마무리해볼게요. 자, 이제 16번 체온 조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9월 모두에서 체온 조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림은 정상인에서 자극 기억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명령이 골격근과 피부 근처 혈관에 이렇게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추울 때 아니면 더울 때. 그 다음에 기억이 주어지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답니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열 발생량이 아니고 열 발산량이 줄어든,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죠. 언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추울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거 저온 자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관여하는 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런데 중추신경계가 교감신경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신경 A를 통해서 골격근에도 명령을 주거든요. 근데 골격근에 닿아있는 이 신경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돼 있죠. 자율신경 아니고 체성신경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골격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 골격근을 떨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추우면 막 부르르 떨죠. 그렇게 근육이 떨리게 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높이는 그런 조절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저온 자극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느냐.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력이기 때문에 니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 주어지면, 저온 자극이 주어지면 A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의 양이 감소하는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얘가 얘의 작용을 촉진하는 거고 이 신경 전달물질의 양이 감소하면 골격근을 좀 덜 촉진하는 거예요, 작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를 촉진해야 열 발생, 부르르 부르르 하면서 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물질의 양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네요.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계도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조금 기묘해. 쉬운 듯 어려운 듯. 근데 완전 쉽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 풀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풀이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읽어봐야 되겠죠.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라는 형질은 저기 써있듯이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문자가 각각 완전 오성인 그런 상태까지 여기 첫 번째 단서로 제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얘가 뭐 어딨다, 뭐 연관이다, 독립이다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계동 구성원 1부터 10까지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표현형 한번 올려볼게요. 보시면 빗금이 가 하나만 발현된 그런 사람들이고 와플 모양이 나 하나만 발현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들이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올려놓고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갑툭튀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에게서 어떤 형질이 자손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가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없어요. 전체 구간에서 우열관계를 지금 알 수가 없어. 나에 대해서는 여기 딱 한 군데 3, 4가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발현된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우성? 발현이 안 된다는 정상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발현 안 되는 게 우성이라서 라지 B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로서 이렇게 우열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가에 대해서는 너무 정보가 없어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정보 이거 딱 하나죠.
1, 2,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small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 2, 3, 4 각각의 small b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1, 2, 3, 4가 지금 여기 부모 세대잖아요. 여기 있는 small a의 총합이랑 small b의 총합이 같아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요. 나가 어디 있는지, 가가 어디 있는지, 가의 우려관계 어떤지 저차 몰라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지금 가에 대해서는 너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봐도 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가정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자, 만약에 가를 결정한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면 말이 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상이 우성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인 X염색체 유전이다. 그럼 1번이 지금 정상 유전자 갖고 있잖아요. 가에 대해서. 그럼 이게 아빠고 딸이니까 이 정상 유전자가 무조건 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성 형질이 맞다면 딸도 정상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가가 발현됐죠. 열성 형질이.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순점이 발생했고요. 반대로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그런 형질. 그런데 X염색체일 수는 있을까? 반대로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지금 3번이 이게 만약에 X염색체에 있다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성 유전자를 하나 받아야 당연히 딸인 8번이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정리할게요. 지금 X염색체 유전으로 과정을 했더니만 뭐가 우성이든 간에 모순점이 생겨.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럼 뭐가 아니라는 얘기?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간은 X염색체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딨냐면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 돼요. 상염색체. 자, 그럼 이런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상염색체 있다까지. 그럼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가의 우열관계, 나의 위치. 그럼 이거를 뭘 통해서 알아내냐면 이 마지막 단서를 통해서 알아낼 거예요.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상염색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일 때의 이 스몰 a의 개수랑 그 다음에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일 때 얘 스몰 a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가 우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현이 안 된 사람들은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4번도 스몰 a, 스몰 a. 그러면 2번과 3번은 둘 다 라지 a가 한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밑에 보고 찾아주면 되죠. 근데 지금 가가 발현되지 않은 7번이 나오니까 얘가 스몰 a를 하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번도 뭐 8번이나 9번에 가가 발현되지 않은 자녀가 나와야 되니까 스몰 a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지금 이렇게 가정하니까 스몰 a가 6개인 걸로 확실히 스몰 a가 6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정하면 일단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럼 반대로 정상이 우성이면 스몰 a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정상이 우성이면 일단 1번이랑 4번이 라지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된 사람이 열성이니까 스몰 a, 스몰 a 동형 접합일 겁니다. 그럼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이 태어나려면 스몰 a를 하나씩 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이 4번은 여기에서 3번으로부터 애들이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는데 다 라지 a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정상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4번이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언더바로 처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현재 보이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얘가 유전자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몰 b의 개수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가게 돼서 스몰 b의 수를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나에 대해서는 무슨 가능성이 있냐? 이게 X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개 각각에서 스몰 b의 수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b에 대해서 올려볼 건데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고 나가 발현이 안 되면 일단 라지 b를 갖고 있는 거예요. 라지 b를 확실히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2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니까 유전자형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게 상이든 성이든. 2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b, 스몰 b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상 표현형이니까 라지 b를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번이 스몰 b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그거는 엄마로부터 하나 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몰 b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다면 1번과 3번은 나머지 한 자리가 Y염색체가 되면서 스몰 B가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되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스몰 B가 세 개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걸로 가정해도 세 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X염색체 불가능하다. 그럼 상염색체란 얘긴데 그럼 상염색체로 가정했을 때는 스몰 B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누구만 고쳐주면 되냐? 남자들만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돌아와서 그럼 이 사람들이 나머지 하나가 뭘 가지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 사람 밑에서 나가 발현된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람 스몰 B 갖고 있는데 그럼 스몰 B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게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지금 이 9번에 스몰 B, 스몰 B가 나오려면 스몰 B를 하나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스몰 B를 갖는다. 이쪽으로. 자, 그럼 상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하고 그때 스몰 B가 다섯 개예요.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여섯 개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거는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었는데 다섯 개로 확정되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상염색체. 얘도 상염색체. 그 다음에 얘가 맞아야 되니까 정상이 우성.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 그럼 두 형질 다 열성이라는 얘기죠. 둘 다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찾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다섯 개가 되려면 이 언더바 있는 자리에 스몰 A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라지 A, 라지 A의 유전자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확률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얘네 둘 다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이 둘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 5, 6, 7을 비교하는데 5, 6을 비교해도 되고 6, 7을 비교해도 돼요. 6, 7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 스몰 B 나가 발현됐으니까 7번도 스몰 B, 스몰 B 나가 발현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가 발현이 돼서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이라고 알 수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정상 유전자 받았어요. 라지에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차피 동양접합이라서 스몰 B 하나 줄 수, 스몰 A 하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유전자형, 7번의 유전자형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면 라지 A가 올 때 밑에 오고 같이 오는 B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지금 라지 A가 올 때 스몰 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가 올 때 뭐 스몰 B가 또 올 수도 있고 이 둘이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번, 7번 아니면 5번, 6번 비교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이 가지고 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손들의 조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구나 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는 열성 형질인지 물어봤어요. 둘 다 열성 형질이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사는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나는 이형접합이지만 가는 동형접합이어야만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다섯 개라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10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에 대해 모두 정상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독립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번이 태어나려면 7번과 8번의 유전자형을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그대로 쓴 거 옆에다 조금 고쳐서 써볼게요. 얘가 지금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아까 라지 A, 스몰 A까지는 했죠. 아빠로부터 스몰 A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지 않아서 라지 B를 갖습니다. 근데 10번이 스몰 B, 스몰 B 유전자형이라서 나가 발현되니까 8번도 스몰 B로 하나 줄 수 있어야 돼요. 7번과 8번의 유전자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정상일 확률. 그럼 둘 다 라지 A랑 라지 B를 한 개 이상 가질 확률. 그래서 라지 A 언더바, 라지 B 언더바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라지 A 언더바가 나올 확률은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언더바가 나올 확률은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 스몰 B 사이에서 조합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여기선 4분의 1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률로 볼 수가 있겠죠. 8분의 3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1번. 이제 18번 문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영양염류를 이용하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랑 영양염류의 농도를 나는 가와 같은 조건에서 A와 B라는 두 종을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대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양염류를 좀 챙겨야 되겠죠? 영양염류는 비생물적인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소랑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는데 영양염류는 생물이 아니고 비생물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9월 모평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해볼 텐데 잘 보시면 A든 B든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양염류가 줄어요. 왜냐하면 이 영양염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A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양염류는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B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A와 B 각각 두 종이 따로따로 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생장 곡선을 보여주는데 A와 B를 같이 생장하게 같이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A는 요만큼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B는 아예 사라졌어요. 끝에. 아예 붙은 거 보이죠? 그럼 아예 도태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경쟁 베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일어났구나. 그 얘네들 사이에서는 종간 경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그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보기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기억에서 가에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는 환경 저항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얘가 쭉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인데 영양염류 양이 부족해진 게 환경 저항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환경 수용력은 B가 A보다 크다. 자, 여기서 환경 수용력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자, 환경 수용력은 말 그대로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예요. 그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에서 A는 거의 200개체 가까운 그런 환경 수용력값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죠. 그게 최대값. 그 다음에 B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그 피크를 이룹니다. 그 최대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은 지금 저 상황에서 A가 있는 저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B가 A보다 크다가 잘못된 그 보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맞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독특한 문항. 독특한 문항. 자, 여기서는 선생님 웬만하면 가계도를 먼저 안 그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가계도를 먼저 그리는 것이 더 문제 풀이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그런데 가라는 형질은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또 주고 있죠. 이거 두 개는 모두 X염 색체에 있다. 그러면 둘 다 X염 색체에 있고 그 둘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되어 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가라는 형질은 아버지와 아들 A에게서만 나오고 나는 A에게서만 발현되었다. 그럼 이 가족이 전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그 전체 한 가족에서 A, 이 가는 아버지와 아들에서만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A에서만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림은 아버지의 G1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라지 H와 라지 R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풀어봤듯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1, 2, 3, 4랑 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익숙하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냐면 그림과 같이 전좌가 일어났어요. 전좌 뭐죠? 비상동 염색체 간의 일부가 뒤바뀐 거. 다른 자리에 가서 붙는 게 전좌죠. 근데 어디서 일어났냐? 요 2번. 그러니까 분열하기 전에 복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전좌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X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22번 염색체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이게 둘이 복제되어 있는 똑같은 정보잖아요. 뭐 라지 H가 됐든 라지 R이 됐든 둘 중에 똑같은 정보인데 그 중에 하나만 21번으로 옮겨갔대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 하나는 정상적으로 붙어있고 하나만 지금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일단 가계도로 그려보세요. 보면 아빠가 등장했죠. 아빠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엄마도 여기 옆에다 그려줘야 되겠고 거기에서
아들인 A가 태어났습니다. 그 외에 자손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선 중요하잖아요. 이 셋만 그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표현형을 올렸을 때 아빠는 가가 발현됐죠? 그죠? 그 다음에 아들도 가가 발현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에서만 나가 발현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아까 읽어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나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아빠가 정상적으로 체세포에 갖고 있는 그런 DNA를 한번 유출을 해보자면 이제 아빠는 저 표를 봤을 때 라지 H도 갖고 있고 라지 R도 갖고 있어요. 저 표에 라지 H와 라지 R의 값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빠가 원래 체세포에 라지 H, 라지 R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X 염색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아빠는 딱 그거 하나씩 갖고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겠죠. 그래서 X 염색체에 라지 H와 라지 R이 연관된 걸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Y 염색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빠의 상태입니다. 그럼 아빠는 두 개 다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가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 요렇게 아빠를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둘 다 표현이 안 됐어. 그럼 가라는 우성 형질이 발현이 안 되려면 스몰 H, 스몰 H 동형 접합이어야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정상 유전자를 하나는 가져야 돼요. 요렇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라지아를 한 개 이상 가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습니다. 근데 이 아들인 A가 갑자기 나가 발현이 됐어요. 이 나를 발현하도록 하는 유전자는 아빠로부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스몰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럼 이건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엄마로부터 왔구나라고 유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는 과정은 정상적이에요. 둘 중에 무슨 가닥을 받았을까요? 스몰R을 받아야 나가 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로부터는 X염색체 스몰H와 스몰R이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를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얘의 성별이 뭐냐면 남자입니다. 그럼 아빠로부터 Y염색체도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얘 표현형을 보니까 뭐가 있어?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를 비정상적으로 하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전좌가 일어나서 21번이라는 성염색체가 아니고 21번이라는 22번이라는 상염색체에 라지 H가 같이 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타고 오니 간을 라지 H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 문항에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 풀 때 잘못 풀었던 이유가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마지막에 있는 세포가 수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장의 마지막에 이 아들 A는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가 수정돼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라지 H가 있었다. 근데 저 정자의 조성을 보니까 Y 염색체도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X 염색체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X 염색체 원래 정상적으로는 라지 H랑 라지 R이 있었는데 이게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H만 22번 염색체의 전좌가 돼가지고 여기 없고 여기로 간 거야. 22번 염색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단계 얘는 이제 복제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라지 H, 라지 H는 한 개만 있었겠죠. 21번 염색체에 복제된 상태가 아니고 Y는 복제된 상태였는데 라지 H는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 붙어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라지 H가 들어간 정자 하나가 수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의 염색 분자는 제대로 잘 분리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자가 수정이 된 상태고 그 다음 단계에서 4번 세포를 한번 찾아볼 텐데 얘네가 기억니은 디귿이 리을이랑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세포는 라지 H, 라지 R, 그 다음에 Y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 1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얘겠죠. 그래서 이게 1번 세포. 그 다음에 있는 2번 세포는 얘가 복제됐으니까 2, 2의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얘겠죠. 그게 2번 세포.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3번을 라지 H를 여기서 하나 떨어져서 딱 하나 받았기 때문에 라지 H만 하나 갖고 라지 R은 없어야 돼요. 이게 3번이죠. 그죠? 그럼 이게 나머지 4번인데 거기 라지 H가 없고 라지 R만 어떻게? 라지 R은 어쨌든 하나는 들어가야 돼. 라지 R은 있는데 라지 H는 없으니까 요걸 받아야 됩니다. 요거. 전자가 일어나서 얘가 없어진 요 가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4번의 세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 볼게요. 기억은 3이라고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기억이 3번의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라지 R이 아니고 라지 H입니다. 틀렸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이 A라는 요 아들은 라지 H와 스몰 H를 모두 갖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스몰 H랑 전자를 통해서 받은 라지 H, 22번 염색체 받은 라지 H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역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이거든요. 그럼 지금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는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하는 거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각각의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뭐가 있을까요? 혈당량 높이는 거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혈당량 낮추는 거는 인슐린. 요렇게 매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인슐린에 의해서 동그라미 A가 촉진되느냐? 인슐린에 의해서는 B가 촉진되니까 기억은 잘못된 매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인슐린이 포도당이라는 저분자를 글리코젠이라는 고분자, 다당류로 만드는 작용이니까 동화작용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에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이든 그다음에 분해하는 과정이든 이거 뭐죠? 물질 대사죠. 그래서 물질 대사 과정에는 그게 합성이든 분해든 상관없이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효소 관여. 그래서 그런 물질 대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고 있는 보기로 볼 수가 있겠고 디귿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시험에서 4단원만 딱 힘을 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수능에서도 좀 4단원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새로운 문항을 많이 보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가계도들을 다시 한번 좀 훑어보세요. 가계도라든지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보고 보다 보면 어차피 패턴은 정해져 있고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유형들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능 문제는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시험 보느라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 해설 강의를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컨디션 관리, 정신적인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수능날 좋은 결과 내서 수능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